12월 한 달의 주제는 점검입니다. 점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 중에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 그야말로 캄캄함과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잡힌 상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개인의 인생을 망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평생 사단의 종이 되어 저주받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 차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는 어때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예배를 나는 주의 날을 맞기 전에 토요일 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워밍업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도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는 것과 시간 딱 맞추어서 오는 것과 달라요. 그리고 짧은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따라 메시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구원 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다 누리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특히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점검이라는 단어 속에 나오는 한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계속 체크해 보세요. 지난달의 점검은 뭐라고요? 영적 상태. 이런 영적 상태를 누렸던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 요셉, 다윗, 바울, 초대교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들은 흑암이 덮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영적 상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왔다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죠? 영적 상태는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원래 인간이 누구와 함께 있도록 지음받았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함께의 비밀을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약속을 깨뜨리는 결과로 영적 상태는 혼돈, 흑암, 공허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상태로 하나님을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도록 하나님 주신 길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결국 24시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는 건 뭐냐면 항상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4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남, 가정, 경제, 공부, 삶을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될 수 있으면 제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고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2019년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주제로 쭉 흘러가고 있죠? 반드시 성도라면, 교회라면, 렘넌트라면 반드시 뭐 전도자의 삶 가운데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 말씀 한 말씀 전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19년이라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 곧 2020년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해서 뭐라 하시는가 할 때 12월 달엔 점검이라는 단어를 딱 주셨어요. 다시 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란 말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가 함께 가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되어졌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또 한 해 동안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점심을 먹으면서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그래요. 빨리 가요. 그죠? 2019년 한 해가 엊그저께 너희가 살아라리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벌써 뭐가 되고 있어요? 다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사는 말씀운동 속에 있던 분들은 살아났을 것이고 만약에 말씀운동의 흐름 속에 얻는 분들은 그냥 그런대로 그냥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축복을 못 누리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 해가 지금 점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이 이제 오늘은 뭐예요? 뭘 점검해라? 기도를 점검해라. 여러분 오늘 기도 꼭 점검하세요. 나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 현장의 제자와 렘넌트의 기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왜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기도가 행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확실해져요? 여러분 기도만큼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 이전에 보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사실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열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점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열 가지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 가진 자는요 안 망합니다. 혹 무너지는 자리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를 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거요. 여러분 기도 전에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영적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하나님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속이는 삼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뭐예요? 사단, 죄, 지옥.
이 영적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묶여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들, 당장 눈에 뭐 꼭 잡히고 보이고 해야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죄와 저주가, 모든 죽음과 지옥 배경이 완전히 꺾인단 말이에요. 이 영적 사실들이에요. 이게 얼만큼 확실하고 선명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도 계속 속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영적 사실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땅에는 두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죠? 3단체에 속고 있고, 자신에게 속고 있고, 물질에 속고 있고, 성공이 속고 있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속고 있고, 멸망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누구의 역사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예요. 반대로 그 악령의 역사를 완전히 꺾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이게 언제 일어나나요? 기도할 때마다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이전에, 기도 후에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을 주셨어요. 그 배경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자,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누구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요. 그러면 그 천국은 죽어서 갑니까? 죽어야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어. 거기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시간이 뭐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뭘로 누려요? 기도로 누린다니까. 기도할 때 뭐예요? 하늘 보좌의 문.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축복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이 뭐라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기도로 누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가만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뭘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꼭 누려야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지옥은 어디 있어요? 죽으면 알아요. 가보면 못 돌아와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곳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단 하나 은혜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스도도 못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도 몰라요. 천국 배경도 없어요. 그러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에. 이 땅에 사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면. 근데 불신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고 그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기도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 가운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지금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서 그 길 가지 말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지옥 배경으로 가는 그를 가지 않도록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어느 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다쳤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그런 은혜 주신다니까요. 여섯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영적 사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천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천사와 그의 활동을 잘 안 믿어요. 성경에는 많이 천사의 활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영적 피조물 중에 천사가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의 활동을 왜냐면 동화식으로 이야기해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천사상이 성경이 말하는 천사상이에요? 여러분 천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머리 위에 하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큐피드처럼 활을 쏘고 있는 성탄절만 되면 바람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천사 맞습니까? 제가요 이 천사를 하나 매들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그지요? 성탄절에 데코레이션 하는데 아 여기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성탄 추리가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었어. 근데 불빛으로 가만히 보니까 좀 뭔가 좀 밋밋해. 뭔가 좀 더 꾸몄으면은 참 그 데코레이션이 확 살아날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천사 이걸 어디서 구해야 되겠는데 아 이게 만만치가 않아 구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뭐 그 저기 서플라이점에 가가지고 막 돌아다녀서 찾아서 어렵게 그것도 너무 조그마하면 표시도 안 나잖아. 좀 기왕이면 큰 걸로 이제 큰 빅사이즈로 갔다가 내가 천사를 비싼 돈 주고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천사가 막 날개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샀어.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 이 실을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이 스티로폼이니까 이게 구멍이 딱 뚫리잖아. 그래 밑에다가 실을 딱 넣고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다 잘 받쳐서 줄을 만들었어. 머리도 좋지. 어떻게 이제 달긴 달았으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다가 이걸 탁 꽂았어. 꽂았더니 이게 팬이 돌아갈 때마다 이게 돌아가네. 아 이거 빙빙 돌이가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야 천사가 저렇게 빙빙 돌아다닌다 하면서 혼자서 행복했어요. 아 그런데 그거를 아는 어떤 사모님이 딱 오더니 목사님 그거 당장 떼세요. 그 우상 숭배예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왜 걸어놨어요. 어우 막 제 딴에는 막 엄청 고생해가지고 달아놨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막 잘했어요 칭찬하기는커녕 당장 떼라니까 제가요 떼기 싫더라고. 그래서 안 뗐어요. 안 뗐어요. 아 그랬더니 또 한 번 오는 거야. 왜 떼라니까 안 뗐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손으로 못 뛰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을 시켜가지고 그걸 뛰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지금
잘못 지금 천사가 각인되어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지금 천사가 뭐 이렇게 애기처럼 뭐 이렇게 뭔가 날개를 달고 뭔가 활을 쏘면서 이렇게 잘못 각인된 천사상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겠어요. 아, 근데 성경에 있는 천사는 어떤 천사죠? 천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은 천사란 말이에요. 그 모양이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날개를 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진짜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언제 그걸 활동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는 활동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잘 보세요.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고 금향로, 금그릇에 성도의 기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갔다가 그 응답을 가져다주는 심부름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흑암이 꺾여요. 분명히 사단은 활동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타락한 이 천사는 분명히 지금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무적행인 지옥에 갇힐 때까지 사단은 계속 활동을 해요. 이 흑암을 꺾는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는데 그 흑암 꺾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분 그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봐야 돼 진짜.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라는가? 육신적인 기도라는가? 여전히 뭘 주세요? 달라고 구하고 찾고 땅의 것 그거 구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목숨을 위해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필요한 걸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영적 싸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도 속이는 사단과 귀신과 저주의 세력들을 뭘로 꺾을 거예요? 기도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운동하는 자리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현장에 흑암이 꺾이도록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도는 하지 뭐 기도해보고요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게 진짜 그런 사람 기도하는가? 안 해요. 또 그냥 핑계대고 안 하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기도해봅시다. 우리 시간과 장소와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뭐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밥으로 배불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런 밥이나 음식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거로도 안 되는 존재예요. 뭐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뭐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결과로 죄에 빠져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
그 죽은 영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름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들을 때 우리 영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 뭐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셔요. 그걸 누리는 게 뭐다? 이 기도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분이 눈에 보이는 교회만 교회로 생각해요. 어느 신학자들은 이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 싸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육신 세계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에게 영적 사실을 말하니까 영적 세계를 말하는 이 땅은 다시 말하면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적인 교회.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 사단과 천사, 성령과 악령의 역사, 이런 계속되는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다? 그게 바로 지상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계속 당해요. 진짜 복음 전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사실 말하면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계속 핍박과 환난을 통해 영적 싸움하는 전쟁터란 말이에요. 이게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근데 그 전투적인 교회에서 교회가 힘을 얻는 최고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도 못 막아요. 역사 한번 쭉 보세요. 초대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맞지요? 중세교회 기도가 다 떨어졌어요. 땅에 육신적인 기도했어요. 저주 흑암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막 공산주의 시대 때 기도하는 교회 어땠어요? 공산주의가 못 막아요. 현대교회 기도하는 교회는요 달라요. 그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특히 중직자나 사역자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사무엘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목사나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게 24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이라는 역할도 그렇고 사역자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요, 말씀에 서서 기도의 배경이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맡겨진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선생님의 기도로 애가 변해요. 여러분 기도가 다예요. 그러나 전투적인 교회, 이 땅의 교회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은 승리한 교회, 마귀를 꺾고 죄의 저주로부터 승리한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승리한 교회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 모형이 교회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그 보좌의 영광을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천국을 누리는 지상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그곳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성도의 모습과 교제 속에서 뭘 봐요?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러나 이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되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는 최고의 비밀이 뭐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점검해야 될 열 가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배경, 지옥 배경, 천사와 사탄의 활동,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까지. 이 열 가지를 여러분 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미션 하나 줄게요.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현장이든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열 가지 사실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강단의 말씀 이 열 가지 사실, 영적 사실들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도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5분에서 10분.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 응? 짧게 눈 감고 일어나면 쉴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 길지 않아요. 한번 홀로 기도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 시간 가지란 말이야. 나의 골방에서 열 가지 영적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봐요. 때로는 이게 잘 안되면 아예 이렇게 해보세요. 홀로 예배하듯이 한번 홀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어떻게 예배하냐? 사도신경을 고백하세요. 전능하사. 그럼 벌써부터 자세가 틀려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언약 잡고 혼자 한번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찬송 한번 불러요. 찬송. 어떤 찬송 불러요?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찬송을 한번 여기 찬송가 딱 펼쳐보면요, 기도에 관한 찬송이 많아.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이런 찬송이 몇 곡 있어요. 그런 찬양을 좀 불러봐. 한 곡이라도 그러니까 딱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열 가지 사실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기도로 맞춰봐요. 그렇게 한번 나의 기도를 한번 실천해봐요.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열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나의 기도, 골방의 기도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체크해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천국의 배경과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룰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흑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우리 교회와 우리를 부르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고의 축복인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태영화 현장에서부터 목회자 이르기까지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특히 기도를 점검케 하옵소서. 새로운 기도, 하나님 원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